여러분, 대부분 한 1,000주 정도는 배당받을 수 있으시겠죠? 1,000주를 배당받으려면 얼마를 넣었어야 되나요? 한 주라도 너무 갖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아,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류 유튜버 MC 선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과연 전 세계 방탄 팬들은 왜 그렇게 빅히트 주식을 한 주라도 갖고 싶어 하는 것일까? 그 이야기입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청약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청약이 6일 마무리되었는데요. 경쟁률 여러분 아십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606.97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이 있었고요. 그래서 무려 58조, 죄송합니다. 58조 4,237억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몰렸다고 합니다. 와, 와, 대단해요. 이번 청약에서 증거금으로 1억 원을 넣었을 경우에 과연 몇 주를 배당받았을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네, 딸랑 두 주를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 대부분 한 1,000주 정도는 배당받을 수 있으시겠죠? 1,000주를 배당받으려면 얼마를 넣었어야 되나요? 아, 제가 계산이 조금 느려가지고, 500억 원? 맞죠? 두 주씩이니까. 한 500억 원 정도만 넣으면 되네요. 여러분 다들 갖고 계신 거죠? 저도 너무 이런 허세, 약간 그런 아재 개그가 좀 재미가 없나요? 와, 진짜, 와, 저는, 한 주라도 너무 갖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아, 아니야. 돈은 있었지만. 몰라, 몰라. 네, 올해 공모주 돌풍을 일으켰던 SK 바이오팜보다는 많았지만 최고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액수였다고 합니다. 네, 공모가 13만 5천 원을 기준으로 한 빅히트의 시가 총액은 4조 8,500억 원으로 국내의 엔터테인먼트 3사 있죠? 네, 빅3라고 할수 있는 YG, SM, JYP를 총합한 시총 3조 400억 원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야, 조조조조, 어걱어걱, 오늘 진짜, 발음하기 힘드네요. 네, 만약에 빅히트가 상장 당일에 따상을 기록하게 되면은 35만 천 원까지 그 주가가 오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무려 12조 5천억 원이 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코스피 시장의 시총 20위권 안에 진입이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방시혁 대표가 방탄소년단 멤버 각 개인에게 68,385주씩 증여를 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어떤 방시혁 대표와 방탄소년단의 끈끈한 어떤 그런 정 같은 거, 그리고 의리죠. 와, 정말 멋진 어떤 대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같이 가는 어떤 협력 관계. 보기만 해도 너무나 든든한데요. 우리 방탄소년단이 빅히트 이제 이사가 된 거예요.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그리고 이번에 상장을 해서 따상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멤버들이 240억 원이 넘게 이렇게 증여가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나 정말 팬으로서 뿌듯하고 그간의 고생이 조금이라도 보답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Young and Rich 방탄소년단 축하드려요. 자, 그렇다면 과연 빅히트의 최대 주주인 방시혁 대표는 몇 주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1,237만 7,337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장을 해서 따상을 하게 되면 지분 가치가 4조 3,444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국내 주식 부자 5위가 된다는 어마어마한 사실. 방시혁 대표 앞에는 이건희 회장, 이지호 회장, 그리고 셀트리온 회장, 또 카카오 게임의 김범수 회장, 요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건데요. 정말 이렇게 자수성가한 방시혁 대표 대단하고요. 자수성가한 많은 그런 기업들이 있을수록
또 선진국이고 미래가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좋은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서 왜 그렇다면 방탄 팬들은 빅히트의 주식을 갖고 싶어 하는 걸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팬심인 거죠. 방탄이 속한 빅히트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방탄과 같이 이렇게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주주총회에서도 만나는 거 아니야. 뭔가 같이 소속된 느낌, 그 소속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한 주라도 팬심으로 그 방탄 빅히트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참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아, 이거 대대손손 좀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탄의 앞으로의 성공을 굉장히 믿습니다. 아미들은 방탄이 분명히 앞으로 또 새로운 곡 나오면 더잘 되고 더잘 되고 정말 계속 성공할 걸 믿기 때문에, 네, 그런 마음에서, 방탄의 주식을 갖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탄도 잘 되고, 아미도 잘 되고, 아, 그러면 정말 일석이조 아닐까요?